자, 에버홀드의 프림로제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죠. 근데 그 전에 이곳 웰스프링을 통해서 이곳으로 갈수 있는데 이 웰스프링에 이벤트가 생겼더라고요. 서브퀘스트가 대화도 많이 할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녀석 훔치기 보시면은 데미지 400짜리 검이 생겼습니다. 물리 어빌리티 위력 업이라는 게 있네요. 지금까지 중 유일하게 데미지 400짜리 무기죠. 역전의 검 구매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브퀘스트. 오랜 친구 중 도노반이라는 성화교회 주교가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황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자, 저번 오피리아 메인퀘스트 때 딸을 뺏겨서 협박당했던 도노반 주교의 근황을 가져오면 된다고 합니다. 대장의 배지라는 걸 얻었습니다. 여기 있다. 어, 경험치 획득량 증가네요? 야, 이런 것도 있군요. 자, 혹시나 해서 이 리버포드도 와봤습니다. 이 마을을 좀싹다 돌아봐야겠네요. 새로운 서브 퀘스트가 생겨 있습니다. 메인을 깨면은 새로 생기는 퀘스트도 있나 봐요. 상인 말러는 헤럴드 씨가 돈을 병통하는데 자기 재산을 팔았다고 해. 어머니 유품인 갑옷 목걸이까지 마을에 팔았다고. 좀 간직해드리고 싶게 하고 싶어. 헤럴드 그후 다시 에어하르트가 있는 웰스프링으로 왔습니다. 이 녀석을 쓰러뜨리면 된대요. 야, 딜이 무슨. 야. 쓰러뜨리고 들어가서. 갑오의 목걸이, 이건가 봅니다. 아, 훔치기 성공률 증가. 금단의 도끼. 와. 금단의 도끼 매입해줍니다. 아, 정말 좋은 거 많네요. 자, 드리러 왔습니다요. 보상 헤럴드의 검. 오. 이건가? 와, 이것도 되게 좋네요. 자, 여기 아펜의 고향.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오빠는 그 소년을 잊지 못한 것처럼 가끔 이름을 부르곤 해요. 오빠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편지 쓴 걸. 좋아하는 사람 찾아달라는 건가 봐요. 넌가요? 아닌데? 누구지? 너니? 어, 얘구나. 자, 전해줬습니다. 어? 이가 게시됐어요? 아, 이걸 훔쳐서 가져다 주는 건가 봐요. 어, 됐다. 어? 야, 이어졌나 봐요. 유품 도끼래요. 야, 400 데미지 도끼 미쳤다. 야, 프림로제 시장 마을이었던 선쉐이드 마을, 여기에 트레사 친구죠? 알리가 있습니다. 자, 하니트 퀘스트에서 붉은 눈을 잡았던 마르살렘입니다. 여기서 이 아저씨를 데려오면 되나 봐요. 야, 무역풍의 창. 무역풍의 창. 아, 이거는 특공이네요. 아, 조금 아쉽네요. 자, 이곳 스톤가드. 이곳에서 메인 퀘스트가 있습니다. 아, 1장 보스죠? 사일러스 1장 보스, 학자 러셀. 역사를 알아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역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 모았습니다. 자, 줍니다. 자, 컴패션 아머. 아머가 나왔네요? 여기 있습니다. 물리방어력 212. 좀 미묘하죠? 트레사의 고향 리플타이드에도 히든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어, 왕녀 메리입니다. 큰일이다. 저쪽에 대형선이 난파됐나봐. 구조하러 와야 돼. 아, 이곳인가 봅니다. 메리 퀘스트. 여기 NPC가 있습니다. 메리 왕녀를 옛날에 가르치던 교사라고 하네요. 인도합니다. 여기도 NPC가 있네요. 방랑 약사. 아펜가의 사건 이후 약행의 손을. 아! 그 녀석이네. 사기꾼 약사. 나루. 역전의 단검이래요. 메리 왕녀님 데려왔습니다.
절대 용도의 지팡이? 오. 와, 이거 강하네요. 얼음 속성 공격 위력 업이래요? 야, 좋은데요? 자, 트레사의 엔딩을 봤던 그란포트에도 퀘스트가 있습니다. 히든 퀘스트가. 코델리아네? 코델리아는 테리온 메인 퀘스트에서 나온 가문의 주인이 코델리아고요. 노아는 이제 트레사 메인 퀘스트 마지막에 나온 부잣집 딸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잡으면 된대요. 됐다. 노아의 편지. 가오의 문장 받았습니다. 여기 있다. 와, 엄청 좋아요. 가오의 문장. 자, 이곳은 프림로제의 가문이 있었던 노블코트입니다. 여기는 서브가 두 개나 있네요. 히든 퀘스트가 두 개나? 자, 이번 히든 퀘스트는 얘네 둘의 이제 학자들의 심부름으로 얘네가 왔습니다. 얘네는 트레사 1장 보스들이죠. 얘네가 레온의 부하가 됐는데, 얘네가 심부름을 하러 왔는데 레온이 나쁜 짓을 해서 거래가 파토났대요. 그래서 가짜 레온을 해치우라고 합니다. 뭐야? 어? 얘는 왜 여기 있어? 올베리 퀘스트에서 그 검투사 대회에 나왔던 녀석이죠? 자, 가짜 레온 찾았습니다. 팹니다. 겁나 역해. 자, 보상으로 밍맥방패 받았습니다. 이건가 보네요. 와, 좋다. 괜찮네요. 회피도 붙어있고. 오피리아 엔딩 퀘스트를 깼던 위스퍼 밀입니다. 여기에 히든 퀘스트가 있나 봅니다. 풍차 사용료가 또 오르다니 곤란해. 이거는 히든 퀘스트 아닌 것 같은데? 풍차 사용료 줄여줬습니다. 이곳은 검투사 대회가 있었던 빅터 할로우입니다. 여기 히든 퀘스트가 있죠? 아, 알레이크. 수산나 점쟁이 수산나의 경호원이었죠. 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짐은 그분이 계셨던 이 숲으로 가면 된대요. 자, 이 녀석인가 봅니다. 좋아요. 어, 고래궁의 폭풍이래요. 어, 이거네요. 아, 속공이 좀 더 높고요. 바람 속성 공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얘 뭐임? 아, 얘가 그거구나. 이 검투사 대회에서 나왔던 조슈아네요. 너는 뭐예요, 그럼? 안젤라.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곳은 테리온 엔딩을 봤던 노스리치입니다. 이곳에 오웬이 있네요? 어? 뭐, 저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퀘스트 시작됐는데요? 아, 여기 있다. 이게 무덤인가 보네. 메리사. 좋아하는 꽃을 바치고 싶어. 아, 그렇다고 하네요. 추억초래요. 자, 추억초 훔쳐서 가져갑니다. 추억초 줍니다. 더블 토마호크. 여기 있네요. 더블 토마호크. 공격으로 2회 공격이라고 합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자, 전부 모든 마을을 다 살펴봤습니다. 모든 히든 퀘스트를 깼습니다. 오겐이 마지막이었네요. 에버월드로 가는 프림로제 사장.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건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